울산의 벤치입니다. 자, 최근 경기에서 지금 홍명보 감독이 계속 백3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전 5라운드였죠. 네, 서울전 네. 이후로 경합을 했습니다. 자, 이병주가 잘 돌려줬습니다. 아길라르. 자, 아길라르가 사이드 봤는데요. 사이드 보나요? 맞어요. 자, 잘 밀어줬습니다. 자, 넘어오는 패스 헤더! 오! 마르다 슛! 오! 더블 세이브! 슈퍼 세이브로 막아내고 있는 조현우 골키퍼! 지체하지 않고 잘 올라갔거든요. 와, 이 헤딩을 막아내고 이 어려운 볼을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네. 아길라르! 오, 네. 또 조현우가 막아냈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껑충 뛰면서 막아냅니다. 그런데요, 사이드에서 잘 풀어 나와가지고 공간이 열리면 지체하지 네. 않고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순간적으로 앞쪽에 공간이 만들어지자마자 나올 수 있을까요? 전방으로 넘겨주는 패스 아마로 밀어줍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따냈습니다. 엄원상 스피드 붙습니다. 엄원상 어느 정도 엄원상의 크로스 잘밀어냈어. 펀치 헤더 떨어지는 볼. 아, 막아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마는 레오나르도. 민경현 앞으로 살짝 찔러주고 김도에게 꺾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안길라르 막아내고 있는 조현우입니다. 조현우의 세이브. 아, 이명주가 잘 돌려줬거든요. 네. 정말 센스있게 반대를 보고 꺾어 찼지만은 조현우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이명재 자, 밀어주면서 유닐러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껑충 뛰면 뒤로 가는 패드! 선제골! 엄원상이 만들어냅니다! 못하면서 이제 뒤로 흘렀는데요. 자, 레오나르도 선수가 자르면서 헤딩을 했는데 네. 자, 이러면서 세 선수가 부딪혔고요. 뒤에 쫓아오던 엄원상 선수에게 단독 찬스가 났습니다. 자, 네, 자 끊겼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오른쪽 엄원상을 봅니다. 델브리치 따라가는데 엄원상의 터치 쳐놓고 갑니다. 가운데 1위로 들어가거든요. 자, 가운데 1위로 들어가거든요. 엄원상의 컴백! 슛! 슛! 네.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레오나르도 제쳐놓고 자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올리듯 하다가 측면을 빼고 자 무고사를 향합니다. 무고사! 네, 무고사! 역시 무고사 원샷 원킬!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연속 경기 득점! 자 여기서 잡기로 수비수가 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합을 이겨내면서 무고사 득점을 해냅니다. 정말 낙하지점 잘 찾았고요. 네. 깔끔하네요. 세 경기 연속 득점 무고사. 활동량에서 좀 많이 지쳐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동 선수를 올렸습니다. 바로 밀어줍니다. 레오나르도 펀치 흘러갔습니다. 슛 다시 막아냅니다. 두 번의 슈팅 실점하지 않고 있는 인천입니다. 여기서 밀어주는 패스가 좋았고요. 논스톱으로 잘 때렸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슈팅은 이제 수비에 막혔고요. 득점을 만들어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총슛! 잡아냅니다. 나이스 캐치! 그대로 잡아내고 있는 조현우. 아, 지금 수비 때문에 안 보였을 텐데. 네. 아, 끝까지. 사실 이게 좀 불안해서 잡기가 어려울 텐데요. 집중력 보여주었습니다. 네. 중앙체로 끌고 들어갑니다. 인천 수비 좋습니다. 네. 시계를 바라보는데요. 네, 여기서 조심해 미스리에 울렸습니다. 인천과 울산 지금 첫 번째 맞대결 1, 2위 팀 간의 맞대결은 1대1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비겨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선수들 자신감을 얻었고 다음 경기 준비 잘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된 것 같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결과를 보셨을 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최악의 저는 뭐 아니라고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월드컵을 이제 뛰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월드컵을 뛰는 건 정말로 행운이고 그리고 아마 저도 굉장히 좋은 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정에서 16강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면 또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같은 조에 그 굉장히 좋은 스트라이커들이 많잖아요. 네. 호날두도 있고 수아레스, 카바니 다 있는데 특별한 이 선수 좀 만나고 싶다는 선수가 있거든요. 저는 호날두 선수를 만나고 싶었고 뭐 예전에도 그런 매치에서도 제가 만나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또 뭐 누가 잘하든 못하든 뭐 어느 공이 날라와도 항상 뭐 준비만 잘하면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만나고 싶습니다.